네, 오늘은 결혼 시리즈 설교 첫 번째입니다. 결혼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한다. 결혼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기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예상은 한 3주인데 더 할지도 모릅니다. 배우자 선택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됩니다. 길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쳐다보기도 참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천당일 것이고 좋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얼굴 보면 다 판명되지 않습니까? 결혼 잘하신 분들은 저렇게 얼굴이 밝을 것이고 우울한 사람들 보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또 하나 결혼 잘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결혼 잘못하면 날마다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만 즐거울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못하면 철학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 못하면 파출부가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 잘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결혼에 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처음의 표현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와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요셉이 죽음에 입관하였더라.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참 재밌습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저버리면 죽음이 임한다. 그것입니다.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면 생명이 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나머지 말씀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결혼에 관한 말씀도 다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해서 이러이러하게 메시지를 주셨으면 그거 다 믿어야죠.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니까 나머지 말씀도 못 믿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판단 물어요. 왜요?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왜긴 왜요? 뭐 복잡한 설명보다 제일 간단한 설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래서 아멘할 수 있으면 사실은 더 설명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자꾸만 복잡하게 이유 설명하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친절한 설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지상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뭐 결혼에 관해서 뭐 설득할 마음 별로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결혼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전제, 받아들인다는 전제를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보기 좋았습니다. 그죠? It is good, it is good. 다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여러 번 들었죠?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다, not good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남자가 독처하는 거. 남자가 혼자 있으면 보기 싫습니다. 저도 뭐 구기식기 혼자 있는 거 보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도 보기 싫으니 하나님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진짜 꼴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 여자 만들었습니다. 여자.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자의 독처,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의 해결책,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줬습니까? 종종 혼자 있는 게 괴로워가지고 둘이서 자취생활하고 뭐 이러는 거 있나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그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는지. 남자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 보면 징그럽습니다. 그렇지 날씨도 더운데 보기도 싫습니다. 남자의 외로움의 문제, 남자의 독처의 문제는 또 하나의 남자를 만들어서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외롭지 나랑 놀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또 다른 방법,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를 통해서 독처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욕망과 부족함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보면은 우리 자매들 보십시오. 그 자매 옆에 남자가 가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와, 좋다. 이런 거 느낄 거예요. 와, 좋다. 뭔 느끼십니까? 내심 떨지 말고. 되게 좋습니다. 예. 여자 옆에 남자가 가면 되게 좋습니다. 또 남자 옆에 여자가 가면 와, 좋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완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식과 출산이 있게 되고 생육하여 번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목적을 채우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그리움을 갖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 남자 간에 교제하고 뭐 연애하고 이러는 것을 무슨 뭐 음란의 영이 역사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결혼 왜 했어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건 음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도바울이 결혼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일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신의 은사 가진 사람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뭐 혼자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 만큼, 남자라 그러면 여성만큼의 고독, 또 여성이라 그러면 남성만큼의 고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파워로 나타날 수 있지만 원초적인 인간에게는 그런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제도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냐고 뭐 좋은 친구 관계로 우리 이 동성끼리,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있으면 됩니까? 그걸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성연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시게 만들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짝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짝을 만나는 데 필요한 것은 감성과 이성과 의지, 감성과 의지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만나는데 감정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거래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는 여자를 느끼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느끼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걸 느끼는 건데 사회적인 억압과 뭐 압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못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그 남자를 만났더니 그 남자에게 푹 빠져요. 그러면 그건 좋은 남자 아니에요. 그건 제비족이에요. 어떤 남자를 만났더니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여자임을 깨닫게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는요, 스스로 여자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남자를 만나야만 내가 여자구나 하고 깨달아요. 자기가 여자임을 깨우치게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좋은 남자입니다. 자기 남자예요, 그게.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까? 그 여자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여자, 그거는 좋은 여자 아닙니다. 꽃뱀입니다. 진짜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 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여자고 그게 나의 여자입니다. 나의 여자. 그런 관계 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감정이죠. 그죠? 남자는 여자에게 감정을 느껴야 돼. 여자는 남자에게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도덕적인 틀이라는 것을 얽매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느낄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셨습니다. 느낌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원래 상태라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물이 마시고 싶죠?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짠 걸 먹고 싶죠?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이 먹고 싶죠?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자꾸만 그 식단 조절하고 뭐 이상한 거 뭐 약 먹고 무슨 탕제 먹고 뭐 식초 먹고 뭐 검은깨 먹고 이런 미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돼요. 자꾸만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깨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초 먹게 만들었습니까?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을. 우리가 닭이에요. 조밥 먹고 뭐 이렇게 먹게. 팥밥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그냥 먹으면 돼요. 건강할 때는. 그러면 그게 최고로 건강한 거라고요. 저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을 잃지 않았을 때는 먹기 싫은 건 절대 안 먹어요. 그죠? 뭐 싸우더라도 안 먹습니다. 왜? 먹으면 항상 병나니까. 참 이상하죠? 닭고기 먹기 쉽지 않을 때 닭고기 먹으면 꼭 체해요. 3년 동안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요. 오리고기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었다가 큰일 나요. 어떤 때 소고기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근데 반나 몸에 좋은 거라 먹으래요.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내 몸에서 받지 않는데 그걸 왜 먹어요?
저는 딱 밤에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몸이 끌리는 데로 가요. 와일드 바디, 그런 와일드 바디를 먹고. 포도, 포도 먹고. 오징어, 오징어로. 다 몸에 나쁜 거거든요. 커피, 커피. 근데 그게 제 몸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얘가 지낼 거 보니까.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병 들었을 땐 곤란하죠. 병 들었을 땐. 병 들었을 땐 자기 몸에 나쁜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인 사람은 짠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뭐 당뇨병인 사람은 단 거 좋아하고. 뭐 비만증 환자들은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비만증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밥을 빨리 먹어요. 빨리 먹고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마셔요. 그죠? 남기는 게 없어요. 국물 먹지 말아요. 국물 속에 그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짠 것도 많고. 그죠? 그리고 건더기만 싹 먹고, 될 수 있으면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미준 모임 갔을 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한번 뵀는데, 난 놀랐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동안에 몸개를 10kg를 뺐대요. 그래서 검은색 원피스를 탁 입고, 머리를 그 나연아 황태자비 같이 하고 딱 나타났어요. 나는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은 재혼한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래 살을 뺀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 얘기가 오후 3시 이후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나 과일은 마음껏 먹는데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래도 너무 어렵죠. 밥 먹지 않나요? 밥. 밥만 안 먹어도 살 안 찌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분은 그게 맞더래요. 자기 체질에. 그러니까 자기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병 들었을 땐 자기가 나쁜 거, 몸에 나쁜 것만 자꾸만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되게 자유롭게 자라는 애들입니다. 자유롭게 부모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뭘 싫어하는지, 나는 어떤 취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다 발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요. 내가 은사의 원리 얘기했죠? 어때야 은사가 된다고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옳은 거, 세 가지예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옳은 거, 세 가지. 그럼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옳은 거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면 되니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어떻게 배웁니까? 자유롭게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기 감정을 추구해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배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저는 청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 있죠. 남학생들은 좀 덜할 건데, 그래도 남학생도 꽤 됩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애. 그죠? 여선생님 좋아하고, 여학생들 같으면 남선생님 좋아하고. 대개 이렇게 선생님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막 연애 편지 보내고 선물 갖다 주고 난리 부린 애들이 훨씬 결혼해서 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이 철도 들기 이전부터 계속 사랑에 대한 훈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에 틀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마다 머리가 너무 도는 애들 있죠. 뭐 저 선생님하고 20년 차인데 결혼이 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도 상처뿐이야. 뭐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밤낮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죽이다 보면 20살이 돼도 죽이는 거예요. 24살이 돼도 죽이는 거고, 좋아할 듯 하면 쟤는 뭐 나하고 동성동뭐냐, 뭐 쟤는 뭐 나하고 뭐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머릿속에 계속 사랑이 움직이, 감정이 움직이기 아니라 이성이 움직이네 계속. 그래서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사랑 한 번도 못 해보더라고요. 나중엔 굳어져버려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감정도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그죠? 자기가 이렇게 애타고, 눈물 흘리고, 잠 못 드리고, 이런 훈련들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춘기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감정상의 모든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병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야 된다고. 어린아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이거저거 안 따지잖아요. 순진한 마음. 성경상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다윗, 모세 다 보십시오. 베드로. 어떻게 보면 경솔할 정도로 마음이 순진하잖아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 그 귀중하게 보신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컨트롤만 되면 그것만큼 깨끗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좀 부드러운 마음이 되십시오. 부들부들한 마음, 좀 느끼는 마음.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한 70, 80 되셔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웃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좋습니까? 밤에 사춘기 아이들 보십시오.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웃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뭐 잎사귀가 굴러가는 것만 보고도 웃는다 그러던데.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매들도 보십시오. 21살짜리는 잘 웃어요.
32살짜리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설교를 해도 지금 까르르 웃는 건 되게 어린애들이에요. 이렇게 노숙한 아줌마들 안 웃어. 딱 이렇게. 나하고 눈싸움 하는 거야. 왜 안 웃어요? 안 웃어. 감정이 죽고 있는 거야, 감정이. 감정이 살아난다, 감정이. 계속. 이게 우리가 이성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없고, 울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재앙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토하면서, 저는 한나가 좋습니다. 마음을 토할 줄 아는 여인. 하나님 앞에 자기 슬픔을 토할 줄 아는 여인. 하나님 그 귀중하게 여기셨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 조건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살아있을 때, 하트가 있어야 돼요, 하트가. 그죠? 두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 메시지는 이거예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 그죠? 이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살려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이성과 의지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짝이 있어요. 결혼한 여자예요. 계속 좋아하면 안 되죠? 결혼한 남자예요. 계속 좋아하면 안 되죠? 감정은 불타오르지만 그때는 이성이 박살을 내버려야죠. 의지가 박살을 내버려야죠. 저러면 안 되지.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살아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의지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아니하는 감정이라 그러면 범죄한 감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유부남을 좋아한답니다. 왜 좋아하냐면 부담 없고 편해가지고. 말 그대로예요. 또 오늘 제가 어저께 그 책을 하나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대요. 여자들이 그 남의 남자를 좋아한대요. 남의 남자 누군지 알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검증된 이성이기 때문에. 아, 인간이 참 이상한 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차에 갔으니까 그 괜찮은 사람이 차에 갔다라는 거예요. 저 정도 사람이 차지할 정도면 저건 물어볼 것도 없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골라놔요. 나 여러 번 당했어요. 책을 다 골라놔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래서 목사님 무슨 책 골랐느냐 뒤에서 쫓아가고 봤대.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책은 내가 골라놨는데 10권 골라놨는데 그죠? 이렇게 저는 머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들고 안 다녀요. 다 골라놓은 거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채집해가지고 모아놓고 그죠?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 나쁜 도둑놈 아니에요? 그거 훔쳐가지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병훈 목사가 골라하는 검증된 책이라는 거야 그거. 뭐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죠? 많은 남자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왕정 시대 같으면 왕의 여자를 신하들이 탐했대요. 왜냐? 왕과 같이 저렇게 절대 권력자가 좋아할 여자면 진짜 여자다 뭐 이런 거. 상당히 그것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유력한 자기 친구 가운데 똑똑하고 그런 애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그 자기도 덩달아서 그 밴드 웨건 효과예요. 그죠? 정체가 비슷해요. 자기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 보면요. 한두 사람이 좋다 하면 모든 애가 다 걔를 좋아해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속이 없어, 실속이. 저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머리가 잘 돌았죠. 저는 항상 A그룹은 포기했어요. 왜? 거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눈높이를 하나만 낮추면 돼. B그룹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머리를 썼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의지죠, 의지. 저는 결혼에 있어서 감정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여론, 연애 결혼, 뭐 이런 게 연애 결혼, 자유 연애 결혼. 그거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중매 결혼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뭐 연애 결혼 한다는 게 그렇게 보편화되는 것이 저희 때나 돼서 보편화됐을까? 그 이전까지는 중매 결혼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배우자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배우자를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가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래요? 누가? 그러면 자유 연애 결혼의 반대는 압제 결혼입니까? 성경상의 결혼들을 보면은 상당수 부분이 자유 연애 결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든지 아니면 부모가 정해주든지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 보십시오. 이삭이 연애 결혼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했고 누구에게 위임을 하죠? 자기 종인 엘리에셀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그가 골라다가 주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결혼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연애 결혼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감정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래요? 누가?
제가 지금 시대착오적인 설교하는 것 같죠? 이게 성경 메시지예요.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해가지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눈 자체가 성숙되지 못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초신자들이 있습니까? 초신자들 아직도 더 많이 성숙해지고 더 많이 자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급히 해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자기 눈 믿지 마십시오. 자기 눈 믿고 해가지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세속적인 남자나 세속적인 여자를 고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인물 가운데 자유 연애 결혼해가지고 망친 대표적인 예가 존 웨슬리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웨슬리는 본인도 결혼 망쳤다고 생각했고 주변도 다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결혼해가지고 되게 결혼 실패할 때 보면은 거의가 연애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 이유가 뭐냐? 미성숙할 때 자기 판단을 가지고 주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거 골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애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고르려면 골라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검증하십시오. 검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기 이전에는 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돕는 자의 방해꾼이에요. 돕는 자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돕는 자의 방해꾼이에요. 돕는 자예요. 제정신일 땐 다 알아요. 다 돕는 자라는 거. 내 주변에 돕는 자 그룹을 한번 적어봐. 쭉 보면 이게 나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나를 돕는 자 그룹.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연애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래요. 그랬더니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돕는 자가 뭐로 바뀌어요? 방해꾼으로 바뀌어요. 내가 어떤 걸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해꾼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것은 한번 추론을 해보십시오. 내가 틀릴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이 틀릴 가능성이 커요? 내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나를 돕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게 합리적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극히 세속적이라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에 판단을 해요. 근데 부모님은 너무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 나 뭐 돈 많은 사람, 출세할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뭐 외적인 조건만 따지는 분이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두 배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반대하면 하면 안 돼요. 그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 방해한다 그러면, 반대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평상시에 확신 갖고는 안 돼요. 두 배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아니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의지예요. 그걸 지혜라 그럽니다. 저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결혼한 사람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좀 모험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매 결혼하면 안 돼?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비 제크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분 또 그 가정상담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냥 레비라고 합시다. 레비라는 분. 이분 자기 얘기는 아닌데 자기 형님 얘기예요. 형님하고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이제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은 IBM 엔지니어. 그러니까 캐나다에 사니까 서구 사회에 사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데 이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인도에서 교육받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저한 청교도 훈련을 받았는가 봐요. 결혼 적령기가 됐습니다. 20대 중반이 됐어요. 중반이 됐을 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주시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참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형제죠. 그러면서 마치 지가 무슨 이삭인 줄 알고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인도에 살고 있었대요. 그때부터 뭐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한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국제전화 이렇게 비싸고 막 이렇기 때문에 편지 주고받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모가 사진만 잔뜩 보냈다는 거예요. 여자 골라라 뭐 이렇게. 그죠? 우리 뭐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듯이 뭐 골라라. 사진은 믿을 게 못 되는 거 아시죠? 사진은. 사진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양심상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저는 제 실물보다 너무 뛰어난 사진을 내지 않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상 그래요. 제 실물하고 너무 다른 사진이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나는 그게 나의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실물이 더 낫네요. 이런 사람은 종종 있더라도 그 사진 가짜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대충 사진 냅니다. 대충. 그러나 사진을 갖고 사기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진은 미인이었어요. 만나니까 기도가 나와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속았어요, 속았어. 이거 완전히.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근데 사진으로 이렇게 연애를 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추려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의 사진을 고르고 그 다음에 편지를 주고받고 연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리고 가끔 국제전화도 걸고. 그러다가 결혼의 확신을 가지고 그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비행기 타고 인도에 봄베이를 갔대요. 봄베이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날 약혼식하고 하루가 있다가 결혼식을 했대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편지만 주고받다가 며칠 있다가 결혼을 했대요. 이 결혼이 제대로 된 결혼이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아직까지 너무 잘 살고 있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에 그를 추천해준 많은 사람들이 뚜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베트남 여행사 같이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개런티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해주는 여자들 가운데 고른 거예요. 추리고, 또 얘기하고, 여러 사람 그 컨퍼런스 하고,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봤더니, 진짜 신앙인이에요. 약혼하고 결혼하고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로 가치있게 살라 그러면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형제들 가운데나 자매들은 얘기 안 하겠어요. 형제들 가운데 진짜 결혼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한번 위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맡겨봅니다.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정말로 믿음 있는 몇 사람한테 맡겨보라고요. 그리고 출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래가지고 멋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형제가 자기 눈에 좋은 데로 찾아가면 그 형제 눈은 다 개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자 만날 수가 없어요. 여자들 살아본 마음이다. 결혼을 살아본 마음이다. 다 가짜예요. 가짜. 눈도 컨택트 렌즈고요. 이도 틀리고 뭐 다 무슨 뭐 물주머니 집어넣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거 알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근데 신실한 선배, 동역자, 영적 지도자는 알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 가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내가 볼 때 몇 배는 안전해요. 이 시대에 몇 배는 안전한 모습이에요. 몇 배는 안전한 모습.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 그런 곳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감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다면 결혼은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또 감정이 없다 그러면 결혼은 고역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많이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 의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지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최악의 물건 사는 방법을 충동 구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충동 결혼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예뻐 보여, 뭐 느낌이 있어, 뭐 이래가지고 심장이 뛰어서 결혼하는 거 다 실패입니다. 그거 여자하고 살아보세요. 1년만 지나면 심장 안 뛰어요. 계속 뛰면 심장병이에요. 알아요? 심장 절대 안 뛰어요. 절대. 저도 신혼 초에 제 아내가 뭐 문걸어 잠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부스럭대요. 어디 가냐 했더니 문걸어 잠그러 간대요. 내가 후다닥 일어나서 내가 잠가줬죠. 요즘도 그럴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부스럭거려요. 그러면 일어나서 잠그긴 잠그죠. 그러나 심장이 뛰어서 잠그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갖고 잠그래요. 의지를 갖고 알아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의지지. 그게 뭐 심장이 뛰는 떨림 뭐 그런 것 갖고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보십시오. 호세가 고메라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사명을 준 결혼이에요. 창녀입니다. 창녀. 그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알아요?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도 명령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의지죠. 의지.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의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어떤 형제하고 결혼해야 되냐? 약속 잘 지키는 형제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생활 잘 됩니다. 왜? 결혼은 상당 부분이 의지거든요. 의지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생활 깨지지 않아요. 왜? 의지 갖고 품기 때문에. 의지라는 단단한 뼈대 위에 감정이라는 부드러운 털이 감싼 게 결혼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굳이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의지예요. 의지. 의지 없는 결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결혼이 잘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연예인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감정으로 풍부하죠. 뭐 서로 얼굴 쳐다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노래 부르고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제. 근데 뭐 1년 있다 헤어진다고 막 이러고. 우리 일반인들 보십시오. 뭐 서먹서먹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결혼했는데 아이도 살아요. 아이도. 그죠? 몇십 년이나 산다고. 결혼의 상당 부분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거. 간단합니다. 결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평생 살다가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여자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도 있었겠죠.
정말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여자도 있겠죠. 정말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라고 생각했던 여자도 있겠죠. 제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결혼하자고 말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잊지 말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예쁘고 느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많은 형제들 왜 10기 9기가 되도록 그러고 사는지 알아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저 여자 좋네. 맨날 그래봐요. 다 채가지. 독수리가 채가고 설개가 채가고 올빼미가 채가고 밤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맨날 이러고 하소연이냐고 그런다고요. 말해야 돼, 말. 그죠? 나 너 좋다. 결혼하자. 말해. 채이면 또 채이고, 또 말하고, 또 채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채이고, 상한 심령 뭐 이러고. 그래서 걸레가 돼버리면 하나님 불쌍히 계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말해야 돼, 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가 중에 선턴 와일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멋있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서글프겠죠? 그죠?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당신이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나의 약속이 나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결혼을 이루게 한 것은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속이 약속. 약속이 결혼의 기반이지. 그래서 결혼을 결혼 감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계약 그러지. 약속에 의해서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결혼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감정과 의지. 하는 순간 의지를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라는 뼈대. 의지가 제가 볼 때 80%, 90% 그 위에 의지 위에 하나님께서 감정이나 따뜻한 것으로 포장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윌이라 그러면 이거는 타이어입니다. 그죠? 타이어. 근데 타이어는 쌉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다고 바람 빠졌다가 들어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동차 휠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차체를 고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는 의지 키워야 됩니다.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의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3일교회 처음 올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3일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왔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왔어요. 이걸 결혼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떨결에 왔어요. 제가 3일교회 부임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3일교회를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 어떠한 존재가 있다도 비교하지 않냐고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교인 1,000명 미만일 때 어떤 교회에서도 막 오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 교회 말고 더 큰 교회 있으니까 오라 오라. 들은 척도 하지 않냐고 욕하고 버렸습니다. 왜요? 내 사랑은 오직 3일교회 하나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게 결혼입니다. 됐죠? 왜 결혼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의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 튼튼한 의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의 따뜻함이 있으면 멋진 결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르브가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그의 의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결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감정과 의지,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굳건한 의지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 명확하게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혼에서 중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하나님 의지의